이렇게 깔끔한 맛이 예, 버무려 주시고요. 미리 살짝 잠깐만, 예. 잠깐만 놓고 그리고 이제 소스를 잘 섞어 주세요. 네. 보통 시금치 나물 하면 손 안 되잖아요. 네, 네. 근데 이렇게 해서 한 접시 드시면 네. 그냥 좀 모자라요. 둘이 먹어도. 그 좀 맛있으니까 네. 지금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달콤하고. 예. 자, 그럼 이거 무치면 되는 거죠? 네. 그러면 저희가 그 고기 썰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에 무칠까요, 선생님? 네. 예. 자, 그럼 이거 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. 네. 자, 고기 썰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 또 결이 중요한데요. 네, 네. 그냥 약간 이렇게 눕혀서, 결의 반대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써시면 되거든요. 아, 결이 지금 이러니까 네, 반대 방향으로. 고기가 잘 익혀졌어요. 네, 미디엄으로. 아주 그냥 발그레 하고 안에는. 네. 자. 장갑을 끼고 예쁘게 담아 볼게요. 네. 자, 이제 담는 거예요. 또 예쁘게. 같은 색깔끼리. 더덕을 이렇게 볶아서 네. 사용하시면 아주 향도 좋고요.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. 아, 더덕이 정말. 일단, 사포님. 예. 예. 저는 이게 더덕을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. 네. 기관지가 안 좋을 때가 많은데, 네. 또 황사 오는 시기 또 그러면. 근데 더덕이 참 좋다고 저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. 스테이크를. 뭐 다른 야채들이 있으면 좀 네. 위에 얹으셔도 되고요. 다른 야채들. 집안에 냉장고 열어서 있는 거 있으면. 네. 이렇게 준비해 자, 주시고요. 네, 준비했습니다. 다음에 이제. 자, 이제는. 자, 이건 그러면 그 곁들여서. 네. 시금치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샐러드로 드셔도 너무 좋고요. 네. 네, 차갑게 해서. 네. 골고루 간이 되도록. 골고루. 네. 아, 벌써부터 고소한 향이 올라와요. 네. 아주 향이. 야, 이거 신혼부부들이 참 좋아할 소스죠, 깨소스. 요건 또 깨소스는 어느 뭐 다른 뭐 아, 브로콜리에 해도 굉장히 맛있어요. 브로콜리. 예, 브로콜리 살짝 데쳐서 하시면 아주 또 맛있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. 자, 군침을 삼키게 하는 요리입니다. 아주 그냥 금방, 네, 뭐, 밥만 있으면 거기다가 냉장고 열어가지고 있는 채소들과 그리고 또 스테이크를 또 특별하게 또 이렇게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걸 위에 딱 얹어가지고 맛있는 초고추장 그리고 거기다가 곁들여질 수 있는 시금치 깨무침까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요리 완성! 됐습니다! 오늘의 요리! 스테이크 채소 비빔밥과 시금치 깨무침을 복습해볼까요? 스테이크 채소 비빔밥은 먼저 칼집는 소고기를 식여자, 간장, 꿀을 넣고 밑간에 재운 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센 불에서 굽습니다. 느타리 버섯은 끓는 소금물에 넣고 살짝 데친 뒤 체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.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절인 오이, 반달선 애호박을 볶고 느타리 버섯과 얇게 썬 더덕도 달군 팬에 소금을 넣고 볶아주세요. 볼에 고추장, 사이다, 매실청, 꿀, 간장, 참기름, 통깨를 섞어 소스를 만듭니다. 그릇에 밥을 담은 뒤 볶은 오이, 애호박, 느타리 버섯, 더덕, 소고기를 보기 좋게 올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고추장 소스를 곁들이면 스테이크 채소 비빔밥 완성! 시금치 깨무침은 우선 시금치를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뺍니다. 데친 시금치는 적당한 크기로 썬 뒤 간장, 청주를 넣어 밑간해 주세요. 볼에 곱게 간 통깨, 간장, 설탕, 청주를 섞어 만든 양념에 시금치를 넣고 조물조물 무친 뒤 그릇에 담으면 시금치 깨무침 완성! 오늘의 요리 스테이크 채소 비빔밥과 시금치 깨무침으로 맛도 영양도 일품인 식탁을 차려보세요. 네, 오늘의 두 가지 요리 정말
만들면서도 제가 네. 막 군침을 삼켰어요. 네. 상차림까지 너무 아주 그냥 봄스럽네요. 네. 지금 이 뭐 아주 노란색, 그리고 주황색, 초록색, 거기다가 이, 이 채소 중에 또 하얀색까지 있어가지고, 뭐, 오방색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이 위에 빨간색까지 해가지고요. 자, 시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더덕.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입 싹 넣겠습니다. 고기가 너무 맛있고요. 양념이 부드럽고요. 네. 굉장히 그냥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달콤, 새콤, 네, 매콤, 아우, 부드럽네요. 고소하고. 아주 오이하고 아주 아삭아삭 씹히고요. 그 다음에 그, 이게 뭐야, 늦다리 버섯하고, 그 다음에 더덕하고 휘핀 맛이 너무 좋네요. 고추장 소스는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가 그냥 병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네. 그냥 뭐 회덮밥을 했을 때 드시고 아, 저 고추장은 네. 아, 근데 또 만들면 너무 힘들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만들어 놨다가 아, 네. 조향념대로만 하면 레시피대로만 하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깨무침입니다. 시금치. 오, 이 양념 너무 맛있다. 맛하고 스윗한 그 맛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시금치 이렇게 살짝 익혔는데 부드러운 맛에다 향까지 퍼져가지고 이게 꿀인데요? 네. 이야 이 소스 너무 맛있는데요, 선생님? 네. 이거 응용하면 된다고 했죠? 네, 브로콜리나 브로콜리나 뭐, 미나리도 괜찮고요. 미나리도 괜찮겠네요, 네. 향이. 자, 오늘 두 가지 요리 아직 기존에 알고 있었던 무침과 그리고 또 비빔밥인데요. 뭔가 이렇게 색다르게 바뀌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.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. 저는 우정 선생님과 함께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엔 임금님이 먹던 그 맛 그대로 즐긴다. 쫄깃한 떡, 아삭한 채소, 양념이 잘 어우러진 정성 가득 궁중 떡볶이와 어묵, 조개, 멸치까지 국물 맛의 끝을 보여주는 시원하고 든든한 어묵 조개탕. 절대 놓치지 마세요!